반갑습니다. 2020학년도 고1 3월 해설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전 EBS 수학영역의 이국희고요. 어, 여러분과 이렇게 3시간 동안 수학해설 강의로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어,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선생님이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험을 이번에는 학교에서 보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집에서 봤을 거고요. 아니면 독서실이나 도서관에서 봤을 거예요. 어, 선생님도 이렇게 시험이 진행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황이 좀 어렵다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하면서, 어, 다음 학력평가는 실제 학교에서 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어,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학력평가는요. 사실은 시간을 정해놓고, 그리고 시험장의 분위기,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풀수 있는지, 그리고 객관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요번 시험에서 좀 안타깝게도 시험장의 분위기를 못 느꼈고요. 100분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풀긴 했겠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은 그 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대한 시험 분위기를 또 놓쳤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가 전국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 시험 성적이 평가 그 산출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EBS 사이트에다가 성적을 업로드하면 이제 그걸로 대략적인 점수나 등급대가 나오는 것 정도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어,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 학력 평가였지만요. 우리는 그래도 이 학력 평가에서 의미를 찾아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 학력 평가 세 시간 동안 가져가실 수 있는 건다 가져가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도와드릴 거고요. 어일 번부터 삼십 번까지 선생님이 개념과 문제 꼼꼼하게 다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중학교 때 개념이긴 하지만요 이 삼월 학력 평가는 매번 고등학교에서 주로 사용되는 내용들의 기본 지식들을 물어왔습니다. 요번 시험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이 삼월 학력 평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내가 이것들 잘 알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개념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일 번부터 진행을 할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시험지를 가져왔고요. 여러분들은 다운 받아서 푼 친구들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드라이브스루로해서 학교에서 시험지를 나눠줄 때 가져온 친구도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이 시험지로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어, 느낌이 다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시험지 형태를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고등학교 학력평가 시험지는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험지에다가 풀어 본게더 의미가 좀 있을 겁니다 아무튼지 간에 일 번부터 진행을 좀해 보도록 할게요. 자일 번은요 가장 기본적인 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일 학년 이 학년 삼 학년에 올라가시면요. 물론 이제 고등학교 일 학년도 학기가 꽤 많이 지났죠 사 월달에 봤으니까 학력평가를. 어쨌건 개념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계산입니다. 계산을 놓치면은 여러분들이 시험 성적이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실수로 계속 틀리거든요. 그럼 내가 왜 등급이 안 나오지? 라는 거에 그 의문을 갖다 보면요. 내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계산 실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1번부터 한 4번 정도까지는요. 빠른 시간 안에 다 푸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당연히 곱하기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 그렇죠. 자 앞에 있는 곱하기부터 먼저 하면요,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꿔주시고, 2분의 21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 뒤에 있는 것도 해볼게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마이너스가 남아 있고요. 여기에 있는 4하고 2하고 약분이 돼서 얼마? 마이너스 10이 되겠다. 됐나요? 자 통분해야 되겠죠. 그럼 2분의 21 빼기 2분의 20. 정리하면 2분의 1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정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학력평가 이제 계속 볼 건데, 볼 때마다 느껴야 되는 게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정말 최단 시간에 푸셔야 됩니다. 가장 빠르게. 뒤에 있는 어려운 문항에 시간을 더 투자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설명할 때에는 뭐 빨리 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계산할 때에는요. 실수하지 않고 빠르게 푸는 연습을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자, 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거듭제곱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2학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 중학교 때 배웠던 지수 법칙 있죠? 그거에 대한 건데 이거를 이번에다 집어넣은 것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 법칙을 다시 한번 볼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여기다 넣은 겁니다. 자, 이에다가요, 4제곱 그리고 4, 3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친구는 여기 위에 있는 두 개를 곱하는 게 지수 법칙이죠, 그렇죠? a의 m 제곱에다가 n 제곱을 하더라. 그럼 이 친구는 a의 mn 제곱이더라. 간단하게 이게 왜 그러는지 한번 볼까요? a의 m 제곱이라고 하는 게요. 총 n 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a의 m 개 곱하기 a의 m 개 곱하기 a의 m 개쭉 가서 a의 m 개. 근데 이게 총몇 개래요? 얘가 엔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는 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얘는요. a의 m이라고 하는 게총몇개 있는 거다. 쌍이 n 개의 세트가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a의 m n 제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 계산해 볼게요. 이에몇 제곱이에요? 십이 제곱이죠. 그다음에 나누기는 그냥 그대로 쓰고요. 이의 십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지수 법칙에서 배웠을 거예요. 나누기로 되어 있는 거는 지수끼리 어떻게 한다? 뺀다. 음. 고등학교 이 학년 때에는요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의 크기에 상관없이 뺀다라는 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는 앞에 있는 게 크고. 뒤에 있는 게 작을 때만. 에 바로 빼가지고 쓰고요. 만약에 뒤에 있는 게 크다면 뒤에 거에서 앞에 걸뺀 다음에 역수 취급을 해 주죠. 어. 이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이 학년 때는. 어, 초반에 싹다 정리를 할 겁니다. 어쨌건 얘는 이에다가 제곱 이렇게 쓰셔서. 사라고 하는 게 나오겠죠 정답은 삼 번이에요. 2 점짜리 괜찮죠 어. 이번까지 했고요. 3 번으로 가볼게요. 다항식의 계산 여러분들 고등학교 1 학년 때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다항식 뭐 동류항 이런 것들 지금 어, 온라인 계약하고 나서 꽤 진도가 많이 나갔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일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걸 기반으로 해서 고등학교 1 학년 때걸또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금은 이게 사월 학평처럼 됐지만. 실제 삼월 학평은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웠던 거 중에서 고등학교 때 중요하게 쓰이는 거를 한번 싹다 정리하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의 기초가 되는 내용들을 물어볼 수 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고요. 요런 것도, 그래서 이제 삼번에도또 나온 거죠. 자, A라고 하는 식과 B라고 하는 식이 있습니다. 이때 3A 빼기 B를 간단히 한번 해보래요. 그럼 3A라고 하는 거, 식을 정리해야 되겠죠. 3. 여기에다가 곱하시면 돼요. 2A제곱, 더하기 A, 빼기, B라고 하는 식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주의할 거는, 괄호 같은 거 이런 거 쳐주셔야 됩니다. 부호가 되게 중요하니까. 자, 이 친구는 6A 제곱이고요. 더하기 3A, 빼기 3A,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다. 그럼 3A하고 3A는 어떻게 돼요? 날아가죠. 어, 남는 건 얼마? 6A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 정답은 몇 번? 4번. 이렇게 가시면 돼요. 삼 번도 고등학교 일 학년 때 나오는 내용 때문에 나온 문제다. 사실은 요번 학력 평가에서요 두 문제 정도 빼고는 다 고등학교에 중요한 겁니다. 어, 이따가 설명하겠지만 두 문제는 사실 고등학교 때 쓰이지 않는 개념들이라서. 자 부등식 오엑스 빼기 칠 그리고 이십삼 빼기 엑스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엑의 기술 구하래요. 자 부등식도 일 학년 때 배웁니다. 고등학교 일 학년 때 다시 한번. 자 그럼 요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엑스 빼기 칠과. 23 빼기 x를 정리해야 되는데 부등식의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미지수가 있는 것들끼리 모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5 x 에다가 더하기 x를 하시고 23에다가 더하기 7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자 그럼 6x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 계산하면 3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x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5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여기에서. 이걸 만족시킨 자연수. 고등학교에서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어떤 x를 구하는데요, 자연수 x인지, 정수 x인지, 어, 그거에 따라서 답, 답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일, 이, 삼, 사, 오. 그총몇 개예요? 다섯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음. 가장 기본이 되는 네 문제. 맨앞 페이지에 있는 거. 이거 네개 푸는데 얼마나 걸려야 될까요? 한한 한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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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어, 그 정도에 푸셔야지만 될것 같아요 이거는 5번으로 가보죠 자 5번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지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그리고 이것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겁니다 선생님이 최대한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하고 연결지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이거 이 문제를 왜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그 당위성 그걸 좀 가져가셔야 돼요 어 3월 학평이라고 하는 거를 되게 우습게 여기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건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가 중학교 걸 뭐하러 봐야 되지? 중학교 때 사물학평 크게 중요하지 않은 거 같은데? 그 개념들?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중심각의 크기가 150도래요. 여러분들 알고 있죠? 전체는 몇 도? 360도입니다. 어. 자, 그 중에 일부 150도가 있는데, 이때 넓이가 15파이인 부채꼴이래요 그러면 여기에 원이 있을 거고, 음, 여기에 중심이 있고요. 150도라고 하는 거는 대략, 여기가 이제 180도가 될 거니까, 요 정도의 크기를 갖는 부채꼴이 되겠다. 이해되시죠? 어. 그럼 부채꼴의 넓이는요 원의 일부이기 때문에 파이알 제곱이라고 하는 원의 넓이에서 가져오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에 전체 360도 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150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이 R제곱이라고 하는 게 전체 원의 넓인데, 이이 중에 360분의 150만큼이 내가 갖고 있는 부채꼴의 넓이다. 그러니까, 파이 R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어차피 우리가 반지를 모르니까요. 그대로 두고. 이게 계산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15파이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자, 파이하고 파이 약분해요. 여기 있는 것도 약분해야죠? 0, 0 약분하고. 3으로 약분 되죠? 여기 있는 거 5.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12. 그러면, 아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15에다가요, 곱하기 5분의 12가 돼야 될 거고, 여기 있는 거 약분해가지고 3이 될 거고, 이 친구 36이니까요. 반지름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얼마? 6이라고 할수 있겠죠. 돼요? 반지름의 길이 얼마다? 6이다. 오번 괜찮아요? 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때요 부채꼴의 넓이라고 하는 거 나올 겁니다 호의 길이라고 하는 거 다시 한번 배울 거고요 그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표현했던 것들이 달라지니까 다시 배우는 건데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가져오는 거예요 자 6번으로 갈게요 누가 뭐라고 해도요 고등학교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함수입니다 기하파트하고 함수파트 두 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함수는 너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 배웠던 단순한 함수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에 나오는 고차원적인 함수까지 여러분들이 쭉 이렇게 관통하는 그런 어 실력이 있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게요런 거죠. 6번. 자, 함수 f(x)는 ax 빼기 9에 대하여 f 3 3이다. 어, 그럼 f 3. 그럼 이 친구는 3a 빼기 9예요. 음. 함수라고 하는 거는 x 값을 집어넣어서 나오는 y 값, x와 y의 관계죠. 그렇죠 그럼 이 결과값이 3이래요 그럼 여기다 쓰면 돼요 3 됐죠 그럼 3에 2는 12라고 할수 있고요 a라고 하는 건 얼마 다 4가 되더라 자 a 값이 나왔으니까 이제 f x를 온전하게 적을 수 있겠죠 f x는 4x 빼기 얼마 다 9가 되더라 돼요 자 f4를 구하라고 했으니까요 여기에 있는 4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럼 f4는. 16 9가 되니까 결과값 얼마다? 7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음. 그래서 1번 정답 1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앞에 있는 건 2점짜리였는데 이제 슬슬 3점짜리가 나올 거예요. 뒤에 가면 4점짜리가 나오죠. 자, 7번으로 가보죠. 7번에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장 메인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이차 함수, 이차 방정식, 이차 부등식 파트. 여러분들이 이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배웠기 때문에 중학교 때 이걸 확장한 내용이 고등학교 일 학년 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푸는 건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요. 선생님이 추가적인 설명까지 하면서 고등학교 때 어떤 식이 중요하다 어떤 것들이 중요하다는 라 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이차 방정식의 한 근이 x는 2분의 1이래요. 그러면 이차 방정식은요 여러분 무조건 근이 몇 개가 나와야 되냐면 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기억할 거예요. 중학교 때는요. 이 근이 실제로 어떤 값으로 나와서 얘를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식이 성립하는 거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는요. 이 근이 뭔가 특별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특별한 경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는 거고 이 이차 방정식이 결국은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이차 함수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 요거를 우리가. 어려운 말로요. 대수라고 하거든요. 대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숫자, 그러니까 식에 대한 계산. 쉽게 얘기하면. 식으로써 표현하는 거고, 여기에 있는 건 뭐냐면 이차 함수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는 기하라고 표현할게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거. 대수와 기하를 한 번에 관계를 보는 거. 그게 가장 메인이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개념이. 그래서 요 파트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뭐이 문제는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요 만약에 내가 이차방정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른다면 확실하게 좀 알고 가셔야 돼요. 음. 그리고 인수분의뭐 곱셈 공식 이런 것도 고등학교 1 학년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음. 자한 근이 x 는이 분의 일이니까요 사실은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가 집어넣었을 때 식이 성립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2에다가요사 분의 일입니다 이 분의 일을 제곱한 거니까 빼기. 칠 곱하기 이 분의 일 더하기 이 에이는 얼마다 영이다 어. 정리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 약분이 될 거고 이 분의 일이고요 여기 있는 거이 분의 칠이에요 근데 마이너스 이 분의 육이 되겠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삼 돼요 따라서 이 에이는 얼마다 삼이 될 거고 a 값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러면 이 분의 삼이 돼야 되겠다 어. 됐죠. 근이라고 하는 거는 방정식을 만족하는 x 값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됐죠? 어 8번 가볼게요. 자, x는 2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x 제곱 마이너스 4x의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요. 이 친구 선생님이 두 가지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어, 여러분들을 중에 만약에 내가 식에 대한 게좀 두려운 친구들은요 아마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x는 2 마이너스 루트 3을요 여기다 그냥 집어넣어요. 여기 하나 하나 이렇게. 이렇게 집어넣은 친구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조금 식에 대한 그런 거부감이 없는 친구는요, 이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인수분해 하듯이 뭐 인수분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정확하게 배우겠지만 이 친구를요 이렇게 묶어요. 어. 전개를 해가지고 식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전개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x 값이라고 하는 걸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대입해서 풀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쵸 선생이 님두 가지로 풀 건데요, 요걸로 풀 거고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이 소개하지 않은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여기다가 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x라고 하는 거는 2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거고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3이 될 겁니다, 이렇게. 그쵸죠2 마이너스 루트 3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하고 이 친구하고 전개해야 되겠죠.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 곱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사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하면 마이너스 이루트 삼이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하면 얼마예요? 더하기 이루트 삼이 되겠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곱하면 더하기 삼이 되겠죠. 했나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일에다가 어, 나머지는 어차피 요거 요거 날라갈 거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일이 나올 거예요. 됐죠? 어. 두 번째 방법은요. 고차원적인 고등학교 때 사실 더 좋아하는 풀입니다. 여기에 있는 걸 보니까 x에서 2를 갖다 빼버리면은 뭔가 어떤 형태가 나오거든요. x 빼기 2는 마이너스 루트 3. 자, 얘를요 제곱을 해요. 이 친구도 제곱 가능하겠죠? 자, 앞에 있는 거 제곱하면요 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를 구하래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는 뭐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더라. 요거 이렇게 이항시켜가지고 이렇게 푸는 게 사실은 더 좋은 풀입니다. 고등학교에서 더 좋아할 만한. 식을 요리조리 바꿔가지고 푸는 거.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렇게 풀었거나 아니면, 정말 기본적으로 요걸 여기다 집어넣어서 푸는 친구는요. 이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좀잘 기억을 해두고,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면, 식을 내가 자유롭게 바꿔볼 수, 바꿔볼 줄 알아야겠다. 라는 마음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됐죠 어. 자구 번으로 가볼게요 구번 앞에 있는 것들은 할만하죠 선생님이 난이도를 좀 평가를 했을 때 총평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쉬워 보입니다 쉽고요 실제로도 어느 정도 난이도는 좀 쉬운 편이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렵게 느낀 이유는 뭐냐면 뭔가 중간중간에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막히는 겁니다 턱 이렇게. 뭔가 쉬워 보이고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턱턱 막힌 게 있죠. 그리고 되게 낯설었던 문제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어려워 보였던 거지. 앞에 있는 부분은 사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구번 그림과 같이 각 A는 90도, 그리고 AB의 선분의 길이는요, 10입니다. 직각삼각형 ABC가 있는데요, 변 AC 위에 한점 D에서 변 BC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고 각 CDH는 x도라고 하자. 그럼 코사인 x도는 3분의 이래요 자, 육 번부터 아니 구 번부터 뭔가 느낌이 선생님은 딱 직감이 왔어요. 고등학교 일 학년 삼월 학평에 가장 많이 나왔던 문제들이 뭐였냐면요. 기하 파트인데 그 기하 파트 중에서도 닮음을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역시나 구 번에서 그 닮음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문제들까지 닮음을 갖고 가고요. 자 여기에서도 보면 여러분들이 닮은 삼각형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일단 요 A, B, C라고 하는 삼각형과 D 아니 abc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죠 닮음할 때에는 요 순서도 좀 중요하니까 삼각형 abc하고요 그다음에 삼각형 h dc 두 개가 어떤 관계예요 닮음 관계입니다 근데 왜 닮음이냐면 요두 개는요 기본적으로 구십 도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도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통으로 되어 있는 각도가 있습니다 여기 c라고 하는 거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시피 요 닮음은 어떤 닮음이다. aa 닮음입니다 그렇죠 각두 개만 같으면 닮음이 되는 거예요 삼각형에서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x도 하고 여기에 있는 각 b 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x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코사인 x도라고 하는 게 3분의 1이에요 그럼 여기 앞에 있는 hdc라고 하는 이 삼각형에서는 길이가 하나도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구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필요로 하는 거는 bc. 요만큼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x도를 이용해서 풀려면 그렇죠. 삼각형 이렇게 위치를 바꿔요. 여기가 b가 될 거고 여기 아니 b가 아니라 a죠. 여기 a가 될 거고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여기가 x도 그리고 여기가 c가 될 겁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는 길이는 여기 b c 여기에 있는 거얼마예요 a b의 길이 10입니다. 근데 코 사인이라고 하는 거는 b c 분의. A, B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가니까, 그렇죠? 어, 요 고등학교 이 학년 때또 나옵니다. 삼각함수에서. 그럼 얘는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분의 십이 삼 분의 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x라고 하는 것은 십에다가 이 분의 삼을 곱하면 되고요. 이 친구 정리하면 십오가 나오는 겁니다. 정답 몇 번? 사 번이에요. 사 번. 4번. 여기 있는 x도 하고 x하고는 뭐 다른 겁니다. 당연히. 어. 어쨌건 그래서 변비씨를 구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던 삼각비를 이용하는 거다. 그리고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닮음에 대한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되겠죠. AA 닮음. 됐나요? 어. 자, 십 번으로 가볼게요. 십 번. 선생님이 이십번 문제는 어떤 카테고리에 집어넣을까라고 고민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들 해설지를 보시면. 선생님의 해설지를 보는 이유가요. 이 문제의 의도를 좀 보기 위해서 봅니다. 마지막에. 어, 거기 해설지 위에 보시면 이 주제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이 문제의 주제.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피타고라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피타고라스를 물어보는 거 아니면 무리수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에 보시면요. 실제로 참고 삼아. 여기에요. 정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뭐 길이가 일자리, 일자리. 그리고 여기에 있는 게 루트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 있는 좌표가 만약에 영이에요. 수직선에서. 여러분들 교과서에 이런 소개가 나와요. 이 친구를 이렇게 내립니다. 루트 이라고 하는 게 여기에 위치하는구나. 그래서 얘는 일과 이 사이에 있는 숫자다라고 해서 무리수를 소개합니다. 이거 어.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그림에서 먼저 무리수에 대한 그 느낌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교과서를 제대로 봤던 친구들은. 자 그럼 문제에서는 이제 피타고라스를 물어보긴 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루트 육이래요. 여기가 루트 육. 직사각형 A B C D의 두 꼭지점 B C는 각각 삼 사에 대응하는 수직선 위에 점이다. 요만큼의 길이가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C D의 길이 A B의 길이는 얼마다 루트 오가 되겠다. 됐죠? 자, 이때 이 d라고 하는 거를요. 이쪽으로 옮깁니다. 대응시켜요. a라고 하는 것도 이쪽으로 대응을 시켜요. 그때 좌표를 p q라고 해요. 그러면 어렵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길이 아, 여기 루트 5. 요만큼의 길이가 회전을 해 가지고 떨어진 거기 때문에 요 좌표는요. 4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냐면 루트 5를 더한 겁니다. 그렇죠? 요 좌표가. 자, 왼쪽에 있는 것도 한번 볼게요. 여기에 있는 요 직선, 요 선분, 요걸 갖다 회전을 시켜가지고 여기에 딱 대응을 시킨 거기 때문에 얘 길이와 얘 길이는 똑같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 있는 좌표가 3이었기 때문에요. 3에서 얼마만큼 빠진다? 루트 5만큼 빠지겠다. 음. 됐죠? 그러면 Q에서 P를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게 Q고요. 여기에 있는 게 P가 되겠죠. 그러면 얼마예요? 4 더하기 루트 5 빼기 3 마이너스 루트 5. 이렇게 할수 있겠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 친구는 1 더하기 2루트 5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이에요? 정답 2번 이렇게 가면 됩니다. 어. 얘는 무리수를 물어보는 것 같은 피타고라스 정리를 물어보는 거였죠. 어. 피타고라스 정리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작년 기출 봤던 친구는 알 거예요. 피타고라스가 답니다 그냥. 어. 고등학교 1학년 삼 학평에서. 근데 요번 학평은 선생님이 총평에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다양한 데에서 문제를 좀 냈거든요. 그래서 요번 3월이 사실은 조금 더 의미는 있습니다. 문제 난이도를 떠나서 선생님은 더좀 좋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도 작년 것도 풀어보시고 재작년 것도 풀어본 친구는 뭐 요번 학력 평가에 대해서 준비가 좀 철저히 됐을 겁니다. 11번. 선생님이 아까 전에 고등학교 때 사용되지 않는 것들이 두 문제가 있다고 했죠. 요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크게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만 배우고 대신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좀볼수 있는 그런 자료 분석이죠. 그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요. 이걸 못 풀었다고 해가지고 뭐 선생님이 중학교 거 다시 복습해야 될까요? 이거 아닙니다. 요거는 그냥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돼요. 자, 일주일 동안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이라고 해요. 요렇게 나와 있는 거를. 이때 2반 학생들 중에 일주일 동안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0시간 미만, 음, 10시간 미만인 학생의 비율이 a 래요 그러면 10시간이라고 하는 건 요거죠, 요거. 그렇죠? 요거 미만이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있는 숫자와 여기에 있는 숫자에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건 어차피 뭐 의미 없고요. 그럼 두개 합치면 얼마예요? 8 명이에요, 8 명. 그렇죠? 근데 얘가 몇 퍼센트인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비율이. 그러면 몇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요. 전체 학생 수가 나와야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 팔일 거고 여기 있는 거 얼마예요? 여기가 칠이네요. 칠. 여기다가 더할까요? 팔 더하기 칠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얼마예요? 십일. 그죠? 그 다음에 더하기 여기 있는 거몇 몇 명? 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몇 명? 다섯 명. 여기 있는 거몇 명? 두 명. 이렇게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 인원 더해요 요거 10입니다 10 그리고 여기 있는 거 14니까 24 35 5 더하면 40음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퍼센트로 물어봤죠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요 요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하고 여기 있는 거 약분 하게 되면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하고 여기 있는 거 하고 계산하게 되면 얼마다 그렇죠 20%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10시간 미만 사용하는 건20% 입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10시간 이상 쓴다는 얘기죠 일주일이니까 사실 이게 가장 많다고 치면 15시간에서 뭐 20시간이면 17시간 일주일에 17시간 그러면 일주일로 나누면 한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쓰는 거네요 아닐 것 같은데 일주일, 하루에 2시간 아닐 것 같은데 그쵸 오전에 2시간일 것 같은데요 대부분의 친구들 선생님도 할 말이 없네요. 선생님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 공부를 하려면요. 스마트폰을 좀 자제하셔야 됩니다. 진짜. 핸드폰 줄이셔야 돼요. 12번. 가보죠. 그림과 같이 넓이가 X제곱인 정사각형 3개 하고요. 한 변의 길이가 1이고 넓이가 X인 직사각형 7개. 넓이가 1인 정사각형 2개를 모두 사용하면 변의 길이가 X 더하기 2인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대요. 요거 음. 활용해가지고 요걸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이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죠 이+ 도형끼리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 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있는 큰 틀에다가 내가 색종이를 잘라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넣는 거예요 요것들다 그럼 여기에 채워진다는 얘기예요 음. 그러면 요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넓이가 일정하다는 라걸 알고 있겠죠 근데 밑에 있는 사각형에서는 가로의 길이를 모릅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를 y 라고 설정할게요 자 그러면 요 전체의 넓이 한번 보겠습니다. 엑스 제곱이 세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7 엑스가 몇개 있는 거예요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7 그래서 7 엑스 그리고 1이라고 하는 게몇개 있는 거죠 두개 있는 겁니다 두개그요 넓이가요 뭐하고 같아야 된다 엑스 더하기 2에다가 y를 곱한 거하고 같아야 됩니다 되셨죠 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친구를 갖다가 y를 내가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y 그러면. 3x 제곱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얼마가 있어야지만 3x 제곱이 나올까요? 그렇죠. 3x가 일단 있어야 됩니다. 3x. 돼요? 음.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3x가 있다면 이거보다 큰 x 제곱이나 뭐 이런 건 없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어떠한 문자를 이렇게 집어 넣어요. 3x 더하기, a. 그러면 이거를 정리한 식이 결국은 이게 나와야 되는 거겠죠. 그러면 x 3x 제곱 나왔고요. 여기에 있는 거 얼마예요? a x예요. 더하기 여기에 있는 거 곱하면 얼마? 6x예요. 더하기 여기 있는 거 곱하면 얼마? 2a입니다. 돼요? 그러면 a 더하기 6이라고 하는 게 얼마가 되면 되겠다? 7이 되면 되겠다. 그럼 a 얼마? 1입니다. 여기도 확인해 볼까요? 2a라고 하는 거 얼마? 2 이렇게 되겠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시계 나눗셈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거기에서 나누기로 하시거나 아니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게또 나오거든요. 그 조립제법에 대한 걸그 해결하셔도 됩니다. 조립제법으로. 어. 자, 여기 있는 거 정리할게요. 그러면 y라고 하는 거는 3x 제곱, 음, 아, 3x죠, 그냥? 3x, 3x. 음? 아, 여기 제곱이죠, 여기. 요거 정리한 거, 요거 전체. 한건 여기는 제곱이에요. 음. 자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여기에 1이니까 Y는 결국은 3X 더하기 1이 되는 거다. 됐나요? 어, 그래서 결국은 둘레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 더하기 2하고 3X 더하기 1. 그리고 여기에 몇개 있는 거다? 두개 있는 거다. 되셨죠? 그럼 여기 있는 거 더하면 4X 여기 두개 하면 8X 두개 더하면 3 곱하기 2 하면 6. 정답 몇 번이에요? 5번 이렇게 가면 되겠죠. 했나요? 음. 뭐, 어렵지는 않지만, 식정리 할때또 실수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요거는. 음. 자, 12번까지 했고요. 13번 한번 가볼까요? 13번. 자, 다음은 어떤 모둠의 학생 7명이 가장 좋아하는 수를 각각 적은 거다. 요게 선생님이 이제 두 문제. 안 나오는 거두 문제. 요건 별표치지 말까요? 안 나오는데 별표치면 좋러니까 요거 안 나오는 겁니다. 고등학교 때. 그래도 용어는 좀 아셔야 돼요 고등학교 됐는데 최빈값이 뭐냐 중앙값이 뭐냐 물어봤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은 좀 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한 문제는 안 나와도 자이 자료에 평균 최빈값 중앙값을 구하래요 평균은 당연히 이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이고요 최빈값과 중앙값은 안 나옵니다 이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써볼까요 일 이. 자,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자, 1이 하나, 2가 하나, 3이 두 개, 4가 두 개, 5가 하나, 6이 하나, 7이 몇개 있어요, 지금? 3개가 있죠. 자, 여기에서 최빈 값은 7입니다. 이해되셨죠? 어. 자, 중앙 값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어요. 1, 2, 3, 4, 4, 7, 8.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요렇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 거는 지금 선생님이 일부러 처음부터 숫자 크기 순서대로 적었지만 만약에 이게 순서대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다면요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해 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이 숫자들의 개수가 홀수라면 정 가운데에 있는 게 중앙값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만약에 일뭐이삼사뭐육팔구 십. 개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짝수 개예요. 그러면 이럴 때에는요. 여기 가운데에 있는 두 개의 평균. 그 친구가 중앙값이 됩니다. 얼마예요? 얘. 5가 되겠죠. 얘가 중앙값이에요. 중앙값 같은 경우에는 홀수 개냐 짝수 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평균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 당연히 알고 있겠지만 1, 2, 3, 4. 이렇게네 개가 있어요. 그럼 평균은 요거 네 개를 다 어떻게 한다? 더한다. 그리고 요거의 개수만큼으로 나눠요. 몇 개예요? 네 개죠. 됐죠. 자 그러면 요거는 4분의 10이 되는 거고 평균 얼마다? 2분의 5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값 아니+ 아니? 요거 최빈값 중앙값 네, 이 중에서 최빈값 중앙값은 안 나오고요. 평균 정도만 여러분들이 뭐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 평균은 여러분들 시험 성적 낼 때마다 했으니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근데 요것들이요 모두 같대요. 어. 그러면 문제에서 준 힌트대로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은요, 중앙 값을 위해서 선생님이 크기 순서대로 배열을 한번 해볼게요. 일, 이, 음, 그 다음 작은 거 얼마예요? 삼. 그 다음은 사. 그 다음은 육. 그 다음은 팔. 여기에 A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숫자가 여기에 끼어 들어갑니다. 개수가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죠? 그러면 중앙값이라고 하는 건 정가운데 하나가 선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최빈값은 요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건데, 만약에 a라고 하는 게 1이면 최빈값이 1이 될 거고요. a가 만약에 2면 최빈값이 2가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a라고 하는 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극단적으로 a가 여기에 오고, 만약에 a가 여기에 와요. 그러면 중앙값이 a가 왼쪽에 있을 때는 3이 중앙값이 되는 거고요. a가 여기 오른쪽에 온다면 그때 중앙값은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이나 2가 중앙값이 될수 있는 확률은 없습니다. 왜? 심지어 여기에다 집어넣어 볼까? a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때는 a가 중앙값이 되죠. 만약에 a가 여기에 있어요. 그럼 이때 중앙값은 3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1이나 2는 A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중앙값이 될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빈값으로 아예 일과 2를 가능성에 두면 안 돼요. 후보로 두시면 안 됩니다. 근데, 삼과사는 가능하죠. A라고 하는 게 어디에 있을 때 중앙값으로 존재할 수 있으니까. 여기 있는 육팔도 당연히 안 되는 겁니다. 이 친구도. 일과이하고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돼요? 아,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최빈값이라고 하는 거에 후보는 삼 또는 4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a라고 하는 게 가장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a도 결국은 3과 4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럼 두 가지로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1 2 3 3 4 6 8그다음은1 2 3 4 4 6 8 이렇게 그러면 최빈값이 여기에서는 4가 되는 거고요. 최빈값이 여기에서는. 3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앙값도 여기는 에 3, 중앙값도 여기는 4가 되는 거예요. 둘다 가능하네. 그럼 뭘로 따지면 되겠다? 평균이죠, 평균. 음. 자, 평균 해 볼게요. 자, 요거의 평균 구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일곱 개. 전체 일곱 개인 건 마찬가지고요. 여기에 있는 거 더하면 9가 될 거고 여기 있는 거는 8이죠. 그러면 17. 그리고 여기 있는 거 20, 23, 27. 이렇게 됩니다. 27. 이게 평균이에요 자이 친구 평균 구해볼게요 여기 있는 거구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 팔이니까 십칠 이십 이십 사 이십 팔 이렇게 되겠네 이십팔 이렇게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평균 계산하니까 요 사가 돼요 자 여기 있는 거 계산이 안되죠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평균과 최빈값과 중앙값이 모두 같아야 된대요 그럼 만약에 얘를 삼이라고 두면 최빈값 삼일 때는 중앙값도 삼이 되는 건데 평균이 다르죠. 자, 최빈 값을 4라고 가정하면 중앙 값이 4가 돼요. 근데 평균도 4가 됩니다. 아, 그러니까 얘가 답이겠구나. A는 얼마가 돼야 돼요? 4가 돼야 돼요. 어. 됐나요? 사실 고등학교 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치고는 그래도 문제에서 조금, 어, 약간, 어, 좀 어렵게 낸 겁니다. 비교적. 됐나요? 13번까지 해봤고, 14번 한번 가볼까요? 14번. 별표 좀 치세요, 요거.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뭐 이런 거 아니지만요, 여러분들이 기하적으로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판단을 정말 잘하셔야 된다는게 이거예요. 이게 똑같이 고등학교 1학년 때도요,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다음은 두 직선 y는 ax 더하기 b와 y는 c를 나타낸 거래요. 이차함수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로 알맞은 것은 뒤에 보시면요, 이차함수 다섯 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ABC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 전혀 모르지만 그래프를 보고 여러분들이 ABC를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ABC의 값을 판단하는 건가요? 아니죠. 값은 전혀 몰라요. 어, 값은 몰라도 돼요. 뭐를 판단할까? 부호입니다. 부호. ABC의 부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래프의 개형을 결정 짓는 거는요. ABC의 부호만으로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차 함수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고등학교 때또 2학년 때 배울 건데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삼각함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의 부호만 어느 정도 아셔도 이 그래프가 어떤 개형이고 얘가 어디쯤에 위치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 문제가 그거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1차 함수 2차 함수를 물어본 거고 고등학교 때는 2차 함수를 통해 다른 걸또 물어볼 수 있는 거죠 함수 간의 관계. 당장 이제 일학년 때요, 무리함수, 유리함수도 나옵니다. 그럼 거기에서도 또 나올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게. 자, 볼게요, 한번. 기울기가 일단은 양수입니다. 그렇죠 어, 오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요, 기울기가 양수란 얘기예요. 근데 기울기는 X의 계수이기 때문에 요때 X의 계수는 A예요. 따라서 A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다. 어. 요게 이제 가장 눈에 띄는 첫 번째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에 띄는 거는요, C네요, 씨. C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Y는 C라고 상수함수가 나와 있는데 이 친구는 0보다 작죠. 아, 그러니까 C는 0보다 어떻겠구나? 작겠구나. 어, 이게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B는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Y절편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다가 0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는 y 값이 y절편인 거예요. 어. 요거대로 한번 해볼게요. x에다가 0을 집어 넣습니다. 요 그래프에다가 0을 집어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b라고 하는 좌표가 나오는데 이 b는 지금 밑에 쪽에 있죠. 아, 따라서 b는 뭐가 되는구나? 0보다 작은 음수가 되는구나. 되세요? 어. 괜찮죠? 두 번째. 요걸 보고 이제 판단을 해야 됩니다. A B C의 볼을 봤으니까. 자 일단은요. A는 양수고 B는 음수고 C는 음수예요. 그러면 이차 함수에서 여기다 쓸게요.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거에서 A라고 하는 게 판단돼야 될 텐데 A가요 뭘 결정하냐면요. A는. 위로 블록과 아래로 블록을 결정합니다. 이차 함수에서 그렇죠. 자 A가 만약에 양수라면요, 이 친구는 아래로 볼록이에요. A가 만약에 음수면요, 위로 볼록입니다. 됐죠? 근데 여기에서 A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양수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위로 볼록인 거는 일단은 답에서 탈락입니다. 그렇죠? 사 번, 오번 틀렸어요. A 결정했고요.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어. 아 C부터 먼저 할까요? C가 조금 쉬우니까. c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을 해 보세요. 내가 아까 요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 y 절편이랑 요거랑 똑같잖아요, 선생님. 근데 요렇게 표현한 거는요. 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라고 하는 거에 부호를 판단하기 위해서는요. 여기다가 무조건 뭘 집어넣어야 되냐면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렇죠? x에다 0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0 집어넣으면 0, 여기도 0. 여기가 c가 남죠. 그러면 이 말은 0일 때 y 값이 얼마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c가 음수래요. 아, 그럼 0일 때 음수가 되는 거. 0일 때 음수가 되는 거. 이거 일단 가능성이 있네. 0일 때 양수가 되니까 어 이거 안 되네. 그렇죠? 0일 때 음수가 되는 거? 어 요거다. 어. 1번, 3번이 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b를 결정해야 되는데 b를 결정하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차 함수의 표준형을 의미하는 거죠.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걸요. 선생님이 식을 변형을 할 겁니다. 어떻게요? a를 묶어요. 그럼 x 제곱 더하기 a 분의 b의 x라고 될 거예요. 됐나요? 그리고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괜찮죠? 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완전 제곱식의 형태로 바꿔야 되는 건데 a의 x 더하기 2a분의 b의 제곱을 이렇게 만들어 봐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를 제곱을 해 볼게요. x 제곱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곱해서 2가 곱해진 게 여기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있는 거 제곱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여기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없애줘야 돼요. 요렇게. 됐시죠 어. 자, 그러면. 얘하고요. 얘하고요. 이렇게 곱해요. 응? 그러면 정리를 해 볼게요. A의 X 더하기. 2A 분의 B에다가 제곱 마이너스. 4A 분의 B 제곱 더하기 C가 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흔히 봤던 이차함수의 표준형 꼴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요거죠. 요거. 이게 뭐냐면. X에다가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걸 집어 넣으면요. 이게 의미하는 게이차 함수의 가운데에 있는 대칭 축입니다.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게. 그래서 요걸 외우는 친구들이 있죠. 사실은 외우고 있어야 되기도 해요. 그러면 이 대칭 축이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결정할 수 있겠죠. A와 B의 부호에 따라서. A가 일단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양수입니다. 플러스예요 근데 마이너스 b 근데 b라고 하는 게 부호가 뭐라고 했어요? 음수라고 했죠. 그럼 여기가 음수입니다. 마이너스. 그럼 양수, 음수, 음수니까 요거의 부호는 양수겠구나. 그러면 이 말은 곧 대칭축이 영보다 크다라는 얘기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거삼번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는 거고 일번 같은 경우는 대칭축이 오른쪽에 있는 거기 때문에 정답으로 되는 건몇 번이에요? 일 번인 거예요. 이렇게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를 찾기 위해서 마이너스 이에 분의 b 를 외워야 되는 것도 중요한데. 만약에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왔을 때요 완전제곱식의 형태로 바꾸는 과정도. 확실하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고등학교 1 학년 때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그래서 1차함수의 부호를 통해서 이차함수까지 형태를 보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1 4 번. 어쩌면 일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십오 번 풀어볼게요. 두 일차 함수가 있는데, y는 ax 그리고 y는 삼분의 ex 더하기 이의 그래프와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육이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어, 사실은요, 선생님 이 문제를 보고서 이 문제가 풀때 어렵다는 건 아닌데 그래프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어. 이 문제만 단순하게 푸는 게 끝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나오냐에 따라 문제 접근법이 좀 달라지는데 그걸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 보도록 할게요. y 는 a x 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요 절편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울기만 있고 절편이 없다는 얘기는 영0마 영을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이 돼요. 여기 x 축이 있고. y 축이 있습니다. a 라고 하는 건 뭔지는 모르는데 여기에 딱 하나 조건을 준게 있는데요. 그게 a 는삼 분의 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얘 기울기 모르니까요. 오른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풀어볼게요. 3분의 2x 더하기 2에요 그럼 절편이 2가 되는 거고, 돼요? 어, y절편이.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거이 친구 여기 x절편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죠. 얘가 y는 3분의 2에 x 더하기 2. 됐나요? 음. 자, 여기다가 a라고 하는 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에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딱 하나 조건 준게 뭐였냐면, 요 점선은 아니다라고 한 거죠. 왜? 왜 그럴까? 이런 것도 하나하나 그냥 여러분들이 짚어가면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고 했죠. 얘하고 만약에 얘가 A라면, 요거하고 Y축하고. 근데 이게 평행한다면 얘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 이 친구가 만약에 요거보다 크다면이라고 떠올릴 수 있겠죠. 그럼 이 친구는요, 요렇게 돼요. 아니면 뭐 요렇게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다 오른쪽에 그릴까요? 어, 여기 있는 게 이제 2고요 여기 있는 거 2. 여기 있는 게 마이너스 삼. 자, 여기에 빨간색의 직선을 하나 그리고. 만약에 이 친구가요,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면 얘는 이런 식이 되겠다. 여기서 이렇게 조금 비껴 나가니까 여기 좀더 길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요. 이것만 될까? 아니에요. 요거 말고 요것도 됩니다. 얘가 이렇게 길이가 양수일 때 빼고요. 음수일 때도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돼요. 그럼 뭔가 되게 복잡해 보이죠. 근데 문제에서 바로 쉽게 풀수 있는 조건을 줍니다. 넓이가 얼마 짜리래요? 지금 6짜리래요. 그러면 어차피 만약에 이런 경우라고 친다면 요큰 걸로 한번 해볼게요.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넓이라고 하는 것은 밑변 곱하기 높이가 돼야 되는데 이걸 뭐 이렇게 잘라가지고 한 친구 없겠죠.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는 걸 밑변으로 두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높이로 둡니다. 여기까지 높이로. 돼요? 그러면 밑변의 길이 얼마? 2. 높이 몰라요. 곱하기 2 분의 1 얘가 얼마여야 돼? 6이어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일단 하나 구하고요. 두 번째 거. 자이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밑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지금? 2예요. 그러면 요만큼의 삼각형이 있는데 이때도. 여기에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높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게 h라고 친다면 2 곱하기 h 곱하기 2분의 1은 6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 높이에요 크기? 응.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h 값은 얼마 6이죠? 됐나요? 자 여기에서 나오는 h 값도 당연히 얼마 똑같이 6입니다. 그러면 이 높이는 음수 쪽에 있기 때문에 실제 좌표는 어디에 있는 거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이렇게 쭉 올라와서 마이너스 6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당연히 이거보다 더 기울기가 낮아져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삼각형과 여기에 있는 삼각형 두 개가 어떤 거예요? 지금 넓이가 6이 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실수 a, 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a 값 하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요거의 어, 기울기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친구는? h가 6이었기 때문에 요 점의 좌표를 한번 찍어볼까요? 요 좌표 어. 6일 때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여기에다가 대입하면 3분의 2에다가 곱하기 6 더하기 2가 됩니다. 그럼 요거 요거 약분하고요. 그러면 6 요렇게 되겠네. 그죠? 그러면 a는 1이 되겠다. 길기가 1자리인 거. 됐죠자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있는 거 한번 대입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것도 요 빨간색이랑 교점이 생기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는 빨간색의 그래프에 다 마이너스 육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3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육 더하기 2라고 하는 게요 y 값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거 하면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더하기 2 해서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저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6마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의 기울기는 요만큼 얼마였고 6이었고 요만큼 얼마였어요? 이었죠. 그러면 얼마 기울기는 3분의 1즉 a 값이 3분의 1이다. 돼요? 따라서 a 값 하나는 얼마고요? 1이고요. 또 다른 a 값은 하나가 얼마? 3분의 1. 그래서 두 개를 어떻게 하래요? 지금 더 하래요. 3분의 1이랑 1이랑 더 해가지고 3분의 4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자 선생님이 사실은요 이 문제 풀때 그래프를 이렇게까지 공들여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문제 풀 때는요, 에 한, 길어야 한 3분? 어, 길어야 3분 정도 안에 풀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까지 분석을 했냐면요, 학력평가의 문제들은 정말 오류가 없게끔 냅니다. 이러한 조건들 하나하나도요,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왜 줬는지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가능성에 대한 것도 열어두셔야 돼요 아 기울기가 여기 위로 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기울기가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있겠구나 근데 이때 이 밑으로 가는 것도 더 밑으로 간다면 아 음수 쪽도 될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때 넓이가 유기되도록 하는 거는 요 넓이 밑변의 길이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요 높이로 그 따지는 거구나. 라는 생각으로 해서 아이 연두색의 그래프는 안되는 거고 요만큼의 높이는 뭐유이겠구나 요런 것들을 판단해 가는 거죠 기하적인 해석은요 여러분들이 대수적으로 배웠던 것들 식으로 배웠던 것들을 그래프 상에서 찾는 겁니다 그 연습이 되게 잘된 친구는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렵지 않아요 근데 그래프하고 기하그 그래프하고 식으로 되어 있는 요 관계를 어려워하는 친구는요 고등학교 수학이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선생님이 진짜 이거는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이차 함수, 이차 방정식, 이차 부등식 이 파트에서 한번 기하적인 것과 대수적인 것들을 연결하는 데서 어려움을 한번 느끼고요. 그리고 그래프에 대한 거를 무리함수, 유리함수를 배우는데 거기에서 조금 더 어려움을 또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래프와 식이 머릿속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비록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이해됐나요? 음. 자, 그래서 선생님이 15번까지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1부는, 1분은...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부하고 삼부는 비교적 문제가 좀 난이도가 있고요. 일부는 사실 선생님이 굉장히 천천히 여러분들의 개념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고등학교 때 나오는 내용들까지도 쭉 소개를 했습니다. 해설 강의를 보는 이유는 틀린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요, 내가 맞은 문제에서 놓친 게 있는지도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뭐, 급할 때는 모르는 문제만 딱 뽑아가지고 보겠지만요. 해설 강의를 1부부터 2부, 3부 이렇게 꼼꼼하게 쭉 보시면 내가 기존까지 흩어져 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 선생님이랑 이 3시간 동안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한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